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MBT를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14일 오후 4시 41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368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MBT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이란 카페의 쿠폰 도장이나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은 포인트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축하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자체 서비스로 운영하거나, 제휴사에게 솔루션 형태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MBT의 사업은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포인트 광고, 모바일 포인트 쇼핑, 기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각각의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바일 포인트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 소재를 시청하거나 특정 행동을 완료했을 시에 포인트 등 보상을 제공받는 사업 구조를 의미합니다. 광고주는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도달시킬 수 있고, 이용자는 자발적인 광고 소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포인트 쇼핑은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할 시에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제공받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단기간 내에 자신의 상품의 판매량을 확대할 수 있고요. 이용자는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서비스로는 사업 모델의 다각화와 도메인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노랑 브라우저, 더 퀴즈 라이브, 스몰 바이츠 같은 것들을 개발 운영하면서 사용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MBT는 이용자가 모바일 경험 속에서 포인트, 콘텐츠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광고주, 플랫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T만의 독자적인 포인트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종 플랫폼의 광고 시청, 상품 구매, 콘텐츠 소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다방면에서 활용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가입자 수 2,5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캐시슬라이드 서비스를 필두로 더큐라, 노랑, 캐시피드, 에디슨 오퍼월 같은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에디슨 오퍼월 쪽에서의 쇼핑 거래액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언택트 국면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게임 업종 포인트 광고도 이제 언택트 국면에 큰 수혜를 보고 있어서 이러한 생활 트렌드가 앞으로 정착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꾸준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을 하긴 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당기 순이익은 작년 대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질적인 성장에 성공했어요. 물론 이제 영업의 수익이긴 하지만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MB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173억, 발행 주식수는 848만 주, 유동 주식수는 45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쭉 이제 내려보면은 매출액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흑자로 이렇게 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광고 수요 감소에도 B2B의 급성장으로 전년 대비 좀 소폭 감소했어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거든요. 요게. 근데 이제 MBT도 그 B2B를 이제 영위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매출이 발생했어요. 네.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여행업종 등 일시적 광고 매출이 감소.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 많이 죽었잖아요. 경기가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사실 광고, 저기 여행사들은 죽었잖아요. 그냥. 뭐, 여행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0이니까 뭐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걔네들이 하던 매출도 못하게, 걔네들이 하던 광고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매출 떨어지겠죠.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환 상환 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금융 수익과 이연 법인세 효과 때문에 좀 상승한 거예요. 전환 상환주 때문에. 예. 불행 중 다행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MBT가 쿠팡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살짝 좀
고 소수 가지고 지금 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쿠팡이랑 연관이 돼 있느냐. 지금 쿠팡이 미국 시장 상장된 건 아시죠? 뭐, 시가총액 뭐, 100조 된다느니 뭐, 이런 말 하고 나오고 있는데, MBT에 광고 제일 많이 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쿠팡이에요. 그래서 연관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 쿠팡이 더 이제 매출 늘면은 광고 많이 할 테니까 MBT도 늘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겠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을 이제 보면은, 그 수급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49,000원 고점대에다가, 25,000원대. 여기가 다 매물벽이에요, 지금. 장대한 매물벽입니다, 지금 이 상황. 여기 다 사람들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이제 늪에 빠져서 허우덕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워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정말 대단한 시도입니다, 이 시도 자체가. 정말, 예.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거다 개인적인 생각 제쳐두고, 요 중간선을 지탱해 주면서, 좀, 그러면 이제 간이 나와요. 요것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 나오는데, 요걸 뚫고 이제 올라갔는데, 요거를 이제 변수는 요 저항선대를 지지해주느냐 여부거든요. 요거 이제 지지해주면은, 만약에 이제 매수 세력이 계속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다 뚫고 그냥, 콘크리트 뚫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예, 끝으로 요거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은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열렸으니까 1월 4일부터 쭉 무료 추천 종목을 해주셨던 이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해당 날짜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4월 12일이니까 4월 12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시간 댓글 리딩이라고 이제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7시 46분부터 안녕 인사 말씀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보조적인 자료도 소개해드리고 계시고요. 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9시 00분 한세 예스 24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뭐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820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리딩을 이제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매일 이제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자, 금요일은 이제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뭐, 이제 1차 목표가 돌파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계시고요.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한세예스 24홀딩스, 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말씀과 함께,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저희 AP투자연구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들어온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